예, 여러분들 미세먼지 많으면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아, 도미노? 그냥 도미노 뒤에 변조해야 되잖아. 빨리 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묶여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카드 배송 알아봤어. 카드 배송. 카드 배송. 어떤가 해서. 그 다음에 서브로 먹고 있는 거는 여기 이겁니다. 머릿고기 볶음. 강제적으로 좀 묶여 있어야 돼, 나는. 네, 어서 오세요. 40대 노총각입니다. 버섯, 아니 버섯이래. 벌집 삼겹살. 예, 한잔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토바이 팔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하면은, 근데 문제는 비 오나 눈 오나 뭐 가야 되고, 단점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이 없을 수 있고, 시체 닦는 거. 술 한잔 합시다. 소개를 시켜주던가. 아니, 근데 지금 이틀째 술안 먹었고, 이틀째 술안 먹고, 화요일 술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준키님이 후원도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참 미안하더라고. 열심히 살라고 후원해 주셨는데. 스마트폰 친구들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한잔 하겠습니다. 벌집 삼겹살이에요. 삼겹살, 한돈 삼겹살에 벌집 모양 이렇게 칼집을 낸 거예요. 별거 똑같습니다. 오늘 한건 하고 왔잖아. 술 마십니다. 어저께 나갔었지. 어저께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지. 어저께 나갔는데 콜이 진짜 없었어. 나갔어. 어저께는 나갔는데 콜 없었고 오늘은 진짜 세 건은 하면 만원 채우자고 했는데 한 시간 동안 한 콜밖에 못 받아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키님한테 진짜 미안해요. 3만 원이나 토네이션 싸줬는데, 스마트폰에서 도발하네. 오늘 콜 없어요. 예. 오늘 미세먼지도 많고 그냥 집에 있는 게돈 버는 것 같아. 10초 안에 방귀 뀌면 5만 원이라고. 그럴 필요 있으니까. 라이브로 바뀐 게 아니라 지금 컴이랑 스마트폰으로 두 군데서 방송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처럼 인생 허송세월 보내지 마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짠. 그래도 이틀 동안 술안 마셨고요. 그래도 이렇게 뭐 카드 배송을 해야 될까 아니면은 뭐 배달 뭐 파트타임으로 정류점에 시간당 11,000원 주고 배달 뭐 알바 뽑더라고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래도 나름 그냥 허송세월만 보내진 않았습니다. 네. 응? 너 나라랜드야 준영이? 예. 그리고 준영이 준키님이 이거 방송 보실지는 모르겠다. 준키님이 후원해 주신 거 우리 엄마 생일이 곧 다가와요. 케이크 사는데 아이들한테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있지만은 예, 그래도 진짜 안면 몰수는 아닙니다. 예, 진짜 마음 진짜 무거워요. 마음 무겁고 한데 푸우님이라고 했어. 푸우님. 푸우님이 이런 얘기 했거든. 어떻게
요즘 배달 잘하고 있냐? 잠복님 어서 좀 푸우님이 어떻게 뭐 배달 잘하고 있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그냥 한건 하고 왔다. 이번 주에 한 건밖에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그러냐?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사과 방송 하라. 시청자분한테 사과 방송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사과 방송 할 마음은 있었는데. 사고 방송만 하면은 할 수는 있어. 근데 밋밋하잖아. 오늘 술 땡겼는데 이틀이나 사 먹거든. 진짜로 내가 그 양심적으로 후원 받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진짜 마음의 무게감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지. 물어봤지. 푸우님 계세요. 푸우님한테 사과 방송인데 술 먹방 하는 거좀 그렇지 않냐. 그냥 뭐 그냥 하자. 솔직하게 그냥 정면 돌파하자. 푸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상황이 그렇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푸우님 여기 푸우님이 꼬드겼어. 꼬드겼다기보다는 푸우님이 아무튼 중키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겠지. 응? 중키님이 쫑개 장난 아니라고. 형 화이팅. 내일은 꼭 배달 나가. 스마트폰 친구들 감사합니다. 예전 같았으면 여기 한 1,000명쯤 왔다 갔는데 갔다 오지도 않냐. 응? 이유를 묻잖아. 뭘, 왜 사가는지. 분명히 너는 땅이 바뀌었지만 땅못 보신 분들 계시다고. 맛있는 건요, 맥주 맛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칭따오 배달 열심히 해. 배달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콜이 없어. 그냥 소주 그냥 취하려고 먹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발포지죠. 시발 엄마가 울어. 그냥 술 좋아하니까 맛있는 거 솔직히 말하면. 근데 가성비 있어요. 반값이야. 다른 맥주에 반값이야. 근데 제발 내일 꼭 나가서 엄마 울지는 않아. 2만 원 맞추고 난 간다. 내보자 형. 그 내일이 월요일 날 아침에 방송했을 때 이렇게 했거든. 오늘 목요일이잖아. 목요일. 성시발 밖에 비 와도 나가서 돈좀 벌어. 비올때 나가면은 미끄러지잖아. 형 정신 차리라. 토요일 날또비 온대. 안 차리면 앞으로 돈안 줌. 그거는 상관없어. 그거는 뭐 비트코인이 미래다. 비트코인 미래인데 코인 투자 잘한다. 한잔합시다. 아빠는 뭐 했길래 비트코인이 한 개도 없어? 우리 친구 아빠는 비트코인 2개 있대. 안주하고 술값 나 혼자 어머니 비트코인 후원 투자해. 받았습니다. 난 비트코인만 투자함. 11개 모음. 엄마는 형 보고 뭐해? 근데 내가 이래도 생활비는 내가 됩니다. 그냥 생활비 내가 비트코인 코인파이 하고 생활비 주자. 1억 간다 가자. 끝났나? 안 끝났어? 시발 물려도 비트코인에 물려야지. 이상한 쉿코인들에 물렸네 형. 아니 여기 스마트폰으로 방송하는데 이거 아프리카 TV로 넘겨야 될것 같아. 스마트폰 예전에는 미안하지만 생활비 된다고. 스마트폰 친구들 응?
아직도 몰라.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코인을 뺐다 왜 다시 사냐고?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여러 이유가 있겠지. 엄마 배달 열심히 할게. 엄마. 끝났나? 이렇게 해가지고 후원을 해주셨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